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강원도 삼척 도계읍에 있는 숨은 비경인 미인폭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이 생각나는 통리협 곡은 웅장하고 신비로운 하늘빛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미인폭포가 정말 이국적이고 여지까지 본 폭포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자동차로 3시간 30분이면 강원도 삼척에 있는 미인폭포에 갈 수 있는데요. 주차장이 바로 보이고 입장료 1,000원을 내고 들어갑니다. 폭포도 아름답지만 폭포 양쪽에 자리한 공룡이 살던 약 1억 년 전 중생대의 퇴적암이 만들어낸 붉은색의 통리협곡도 멋진 비경이랍니다. 15분 정도 내려가기만 해서 내려갈 때는 쉬운데 올라올 때는 힘들고 경사가 심해 미끄러우니 운동화 착용하시길 권합니다. 철교를 지나면 바로 아담하고 수박한 열애사가 나오며 계곡의 굴과 흙도 예쁜 붉은색이에요. 대웅전 앞에서 드디어 웅장한 통리협곡과 미인폭포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감탄이 절로 나오네요. 규모는 비할 바 아니지만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과 같이 붉은색으로 신비로워요. 웅장한 협곡 사이로 미인폭포가 흐르는데 신비로운 하늘빛이 드러납니다. 전설에 의하면 한 미인이 남편이 일찍 사망하자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또 세상을 떠나자 슬퍼하여 몸을 폭포에 투신하여 자살했다 하여 미인폭포라 부른다고 하네요. 바위에 있는 석회 성분이 녹아내려 이런 신비로운 푸른빛을 낸다고 하는데 이런 폭포는 처음 보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